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해볼 주제는 바로 희소금속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희소금속이란 뭘까요? 바로 지구상에서 천연의 존재량이 적어서 수요에 비해 매장량이 부족하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을 말합니다. 이러한 희소금속은 말 그대로 희소하므로 전 세계적으로도 추출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LS 니코동제련에서 희소금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LS 니코동제련의 희소금속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백금, 팔라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는 팔라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LS 니코동제련의 온산제련소에서는 연간 1300kg 이상의 팔라듐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팔라듐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치과 합금용으로 널리 이용되며 특히 자동차용 촉매로 개발되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팔라듐이 ESG 금속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ESG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인데요. 도대체 팔라듐이 왜 ESG 금속일까요? 정답은 휘발유 자동차의 배기가스 정화장치 산화촉매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팔라듐은 휘발유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와 연소가 되지 않은 탄화수소를 인체에 무해한 탄산가스와 물로 변환시킵니다. 불완전 연소된 배기가스들은 냄새가 독하고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데요. 팔라듐이 바로 이 배기가스들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팔라듐 1g은 중형 승용차 한 대가 24,000km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며 나무 약 28g만큼의 공기 정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팔라듐은 상온에서 부피의 900배 이상의 수소를 흡수하여 수소 저장 합금에 이용됩니다. 이는 수소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ESG 금속 팔라듐, 그리고 이런 팔라듐을 생산하는 LS 니코동제련의 온산제련소, LS 그룹의 ESG 경영과 친환경적인 면모는 까도 끝이 없네요. 오늘의 희소금속 얘기는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럼 안녕.